힙업할 때 최애 기구인데요. 운동 효과가 좋은 거예요. 강추왕추하길래 자극이 되거든요. 5,800원인데 안 사신 분들 제발 사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요즘에 제가 또 먹고 자고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서만 뒹굴뒹굴 거렸더니 4kg나 찐 확진자가 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하울 영상에서 집에서 이제 홈트를 하는데 홈트 장비들도 하나씩 사고 있다,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했는데, 또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가진 홈트 장비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제품은 집에서 홈트 하면 뭘 먼저 사야 되냐, 제가 제일 먼저 산 제품인데요, 지금 깔고 앉은 거 요가 매트입니다. 이 요가 매트는 제가 메이킨 스포츠에서 25,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, 클럽 와이드의 8mm이고 샌드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왜 여기서 이 요가 매트를 구입을 했냐면,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쿠팡 이런 데서 사려고 했거든요. 근데 컬러가 막 파란색, 검정색, 아니면 막 핫핑크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. 요가 매트는 집에다 이렇게 깔아 놓을 건데 그런 거는 나의 인테리어에 너무 해가 된다 해서 좀 베이직한 그런 컬러의 요가 매트를 찾다가 이 멜킨 스포츠 용품들이 컬러가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, 이왕 사는 거 좀 널찍한 걸로 사자 해서 와이드로 골랐고, 저는 와이드로 사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써보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할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왕 사실 거면 큰 걸로 사시는 게 낫지 않나. 근데 사실 제가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제 말을 다 믿으실 필요가 없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, 이왕이면 다홍치 마. 그리고 계속 쓸 건데 그냥 큰 거면 좋지 않나 해서 큰 걸 샀는데 아주 만족스럽고, 앞면에 보시면 샌드 베이지 컬러인데 살짝 핑크빛이 돌아요. 뒷면에는 조금 더 진한, 이게 무슨 컬러지? 네, 아무튼 이런 컬러인데 제 인테리어랑도 잘 맞고 밝잖아요, 컬러가. 그래서 집이 막 그렇게 좁아 보이지도 않고 감성져서 자꾸 눕고 싶더라고요. 자꾸 사용을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기에다가 항상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. 이 자리가 제가 항상 운동을 하는 자리예요. 요가 매트가 왜 필요하냐면 잘 안 미끄러지고 무릎을 꿇고 무슨 뭐 이런 자세를 하거나 했을 때 관절이 안 아프다, 아래층에 층간소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방지를 해주고 여러모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, 요가 매트. 가끔씩 좀 쉬고 싶은데 침대 가서 자기에는 좀 양심상 그래,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누워가지고 아, 쉬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. 그 다음에 산 게 아령인데요, 이 아령도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헬스장에서 제가 뭐 PT를 몇 번 받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PT를 봤는데 아령을 들고 하는 어깨 운동 같은 게 있거든요. 이걸 또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, 저는 2kg짜리 멜킨 스포츠에서 두 개에 1,2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멜킨 스포츠에서 산 이유는 요가 매트와 같습니다. 컬러가 예뻐서. 그래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고. 근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좀 느낀 게, 제가 아무래도 헬린이다 보니까 2kg가 저한테는 어떤 운동 할 때는 좀 무거울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막 이런 운동 할 때는 괜찮거든요. 근데 이런 거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할 때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아령을 사니까 여기서 이런 종이를 줬거든요. 덤벨을 활용해서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종이를 줬는데 별거 아닌데 너무 좋더라고요. 이런 덤벨로는 운동을 어떻게 하냐. 여러분 헬린이라서 잘 몰라요. 자세도 아닐 수도 있고, 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운동하기 전에는 덤벨이라는 이런 제품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런 걸 살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,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덤벨은 정말 필수템인 것 같더라고요. 정말 간단합니다. 이렇게 고개를 숙여준 다음에 팔을 옆으로 날아올라 밤하늘 뭐 이런 거라든지. 이게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, 유튜브에. 그러니까 이제 덤벨 운동은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, 특히 저는 이거를 어떨 때 쓰냐면 스쿼트 할 때. 맨몸으로 스쿼트를 물론 해도 되지만 중량을 들고 스쿼트를 하면 오히려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안정감 있게 스쿼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무게가 아무래도 이렇게 딱 지탱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할 때는 흔들흔들 막 이런데, 무거운 걸 들고 하면 뭔가 딱 안정감 있게 스쿼트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더 힘이 많이 실린다고 해야 되나? 운동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할 때는 이 2kg가 조금 가볍거든요. 두 개 해가지고 4kg인데 4kg가 좀 가벼워가지고 헬스장 가서는 그 캐틀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는데,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가니까 캐틀벨 5kg에 5,000원에 팔더라고요, 여러분.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? 그래서 만약에 캐틀벨 사실 분들은, 다이소 거 제가 근데 사보진 않아가지고 그거를 아직 후기를 못 남기지만 가성비로 괜찮을 것 같고, 아령도 나는 정말 힘이 없어
하시는 분들은 한 0.5kg짜리도 있거든요. 그래서 0.5kg짜리 사셔도 되고 보통 여성분들은 1kg에서 2kg 정도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제가 뭘 샀냐면 다이소에 갔는데 2,000원인가에 파는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무릎 사이에다가 껴놓고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거거든요. 이거를 하면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힘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운동 효과가 더 좋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사실 잡아주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잡아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를 더 샀어요. 멜킨 스포츠에서 7,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 단단해요. 진짜 잘 안 늘어나거든요. 힘을 막 줘야지 이만큼 늘어나요. 그래서 이거를 끼고 다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벌려야 되잖아요. 그럼 이때부터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에 딱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리에 딱 힘을 주게 되잖아요. 그래서 스쿼트 할 때 아주 잘 먹어요. 필수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있으면 나의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이거는 스쿼트 할 때뿐만이 아니라 또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허벅지에다가 껴놓고 발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힙업할 때 이렇게 하면 허벅지랑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. 이렇게 밴드를 끼고 하면 그걸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산 게 이게 뭐냐면 쪼임이라고 산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런 운동기구인데 제가 요거를 왜 샀냐면 헬스장에 가면 정말 좋아하는 기구가 있어요. 제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이 안쪽 허벅지 살이 엄청 쪘단 말이에요. 옛날에는요 여러분 제가 다리를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안 붙었어요. 근데 요즘 이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안쪽 허벅지 살을 빼는 그런 기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허벅지가 끼어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 TV 같은 거 볼 때 간단하게 좀 나의 안쪽 허벅지살 빼는 그런 기구가 없을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쪼이미는 어떻게 쓰냐면 제가 소파에 앉아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가랭이에다 끼워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생각보다 힘이 들어요. 물론 헬스장만큼은 안 되거든요. 근데 집에서 간단하게 하기에는 정말 괜찮아요. 이걸 하실 때는 복근에다가 또 힘을 주고 여기 근육이 자극이 되거든요. 풀 때도 천천히 힘을 주면서 풀고 힘을 이렇게 주면서 조이고 이런 운동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두 개를 샀는데 하나를 끼고 반대편에다가도 이렇게 껴가지고 앉으면서 이런 운동을 해도 됩니다. 누워있을 때도 여기다 이거 끼고 발을 올리고 이렇게만 해도 진짜 운동이 되거든요. 얘를 안 떨어뜨리게 계속 이러고 다리를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복근 운동 장난 아니거든요. 옆으로도 두 개에 5,800원이잖아요. 요즘에 커피까지잖아요.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개 사가지고 집에서 운동하면 어떨까요, 여러분? 5,800원인데? 자,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사려고 들어갔다가 다른 거를 막 둘러봤어요. 뭐 또 재밌는 물건이 없을까 해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요. 윗몸 일으키기 기구인데 1,4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1,400원? 이거는 뭐 치킨값보다 저렴하잖아. 그래서 한번 사볼까? 혼자서 윗몸 일으키기 할 때 발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? 하면서 되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얘를 바닥에다가 딱 붙이고 발을 여기다 껴가지고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면 쉽겠다 해가지고 얘를 구입을 했는데 후기들을 제가 봤어요. 바닥에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. 뭐 유리나 그런 데 잘 붙는다 그래가지고 창문에 보시면 여기다가 붙여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요거를 샀는데 보시면 여기 아래에 시트지가 붙어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. 그렇다고 이제 다른 데다가 요걸 설치를 하자고 하기에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. 바닥에는 절대 안 붙어요. 매끈매끈한 유리, 대리석 이런 데만 붙거든요. 바닥이 대리석인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꿀템일 것 같은데 여기 아래가 이렇게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탁 붙인 다음에 이렇게 딱 흡착을 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조명 샀을 때 조명 깨지지 말라고 안에 들어있던 스펀지인데 이런 데다가 이제 발을 끼고 하면 발등이 너무 아프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걸 딱 끼고 이렇게 하면 발등이 진짜 안 아프거든요, 여러분. 이렇게 해주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굳이 저런 거 필요 없이 스펀지 같은 거 하나 아니면 스펀지가 없으시면 담요 같은 거라도 괜찮아요. 그런 거 이렇게 발등에다가 놓고 하시면 괜찮습니다. 저거는 괜히 샀다. 아, 이거를 안 보여드렸네. 홈롤러인데 와 진짜 나 그동안 홈롤러 안 쓰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. 운동 하실 거면 무조건 홈롤러 하나는 구입하셔라. 이거는 멜킨 스포츠에서 21,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EVA 폼롤러고 91cm의 피치코랄 컬러예요. 폼롤러도 돌기형이 있고 돌기가 없는 그런 형태가 있고 단단함 정도도 되게 다르거든요. 저는 돌기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
아니지만 엠보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의 폼롤러를 구입을 했고, 그리고 무조건 나는 좀 큰 게 좋다 해가지고 가장 긴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. 그리고 저는 운동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은 좀 말랑말랑한 폼롤러를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로도 괜찮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폼롤러를 자꾸 굴리다 보니까 아 뭔가 부족해요. 돌기형 사고 싶어. 다이소에 가니까 돌기형 폼롤러 이런 게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. 막 5,000원. 다이소 쇼핑 한번 조만간 가려고요. 그래서 요거 정도는 딱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폼롤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운동하기 전 후에 스트레칭은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폼롤러로 근육 같은 것도 뭉침 좀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, 종아리 같은 거 뭉치시는 분들 많잖아요. 폼롤러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 종아리가 정말 시원해요. 옆으로 놓고 이 앞쪽 근육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베개처럼 누워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돌려도 목이 진짜 시원하거든요. 폼롤러 활용하는 방법은 진짜 너무 많아서 안 사신 분들 제발 사세요. 너무 시원해요. 진짜 이거는 최애 기구인데요.